시고 뭡니까? 아 이거야 애들 눈도 안 좋은 사람이. 아 이거 돋보기 가지고 하시면 더 잘 봐주실 건데. 뭐. 아 이제 불만함 이절만 이너 저 해저 터널은 사 이거 이제 불만함 뉴스에 나왔 말이오. 도시? 그걸 설문대 할 망도 못한 걸 말이야 시내가 학회 넘어 이거 참 애들 큰일 나죠 큰일 났어요. 건설 분야 최대 학회인 대한토목학회가 만든 대선 공약 보고서에 호남 제주 고속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토목학회는 서울과 목포를 잇는 호남선을 제주까지 연장해 서울에서 제주까지 고속철도로 2시간 26분에 도착하도록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목포와 해남, 보길도까지는 지상철도와 다리로 연결하고 보길도에서 제주까지 73km를 해저터널로 만드는 사업인데 사업비만 17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개난 목포로 해근해 해남, 고길도, 추자도를 찍고 제주도까지 해제터널을 파불겠다고? 아. 참이 이 해제터널 얘기하는 데가 대한토목학회라는 회수가? 그럼. 참 사업비가 미시가 얼마? 16조? 16조 8천억 원? 아이고야 세상에나 이 사람들 양 해제터널 만들미 몇 년을 그냥 먹엉살하지나 이런 걸 허자고 허는 거 주게 추구리 먹어 걔란 말이야 야 경호고 이런 얘기가야 이제 대선 선거철이나 나오는 거라 아이고 야 제주도고 전라남도 사이에 해제터널 생기면 전라남도 사람들은 찬성을 많이 할 거 아닐까 해제터널 만들 때 일자리가 생기고 그냥 제주도에 참호라 내려오당 전라도에 들령 돈 쓰고 걔는 얼마나 좋아하실 것 같게 맞습니다 예. 나 이것도 예 검색을 해봤네 뭐보라 또 미식어 이시냐 이거 차장분은 9월에 광주 전라남도에서 여론조사를 하신 뒤 찬성이 46.8% 대 반대가 41.7%로 찬성이 더 많았어요 이 대한토목학회에서 이 해저터널 만드는 걸 공약으로 가져가려는 이유도 이 동네표를 얻제 이 동네표를 얻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나 그거를 아는 거라 이 사람들이 어떤 대선 공약으로 만들어내 이 16조짜리 공사를 또 어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인 거다 머리도 머리빡도 좀 더 머리 좋아 괜한 그 설문대 할망도 못한 일을 이 해저터널을 말이여 공약으로 군 후보들도 있어 아이고 뭐 아직까지는 없었다마는 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정치판이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앞으로 이건 어떤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이 해저터널은 무슨 옛날에도 경제성이 없든 별로 없든 해가지고 그 결론 난 거 아니라 맞아 요즘 갬신 비행기 값도 쌀 때는 뭐 만 원짜리, 8천 원짜리도 있고. 4천 원짜리도 있고. 걔나니, 누가 그 차 몰고 몇 시간 걸려 그 터널 쏘고불로 그 해근의 제주도 올 말이 꽝게. 관광객만이 해제 터널로 오는 게 아니여, 걔. 물류가 있지 않느냐, 물류가. 물류를 이대로 실력 나르면 배로 시껑 나르는 것보단 훨씬 좋은 점이 하다게. 태풍 대비도 되고, 괴물로서 16조 들어가은에게 좋은 점도 있을 테죠. 권한 예. 2010년도에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하신 뒤 이 비용 대비 편익이 0.84로 나왔던 납디라기. 이 숫자가 1이 나와야 본전인데 1 밑으로 나와시는 이게 좋은 점이 있어도 돈 들어간 본전도 이거 못 건지는 거 나왔어요. 본전도 못 건지. 근데 해저 터널 얘기가 또 나오는 거 보면 이 10년 동안 제주도에 오는 사람들이 엄청 늘었을게 이거 다시 한번 따져보자 이거 여론을 좀 이렇게 만드는 거다 아이고 저 여론이고 뭐고요 저 시끄럽지 않아 마수다게 마수다 아이고. 저 이런 얘기는 말이야 형 나올 때부터 싹을 탁 잘라버려야 된다고 맞아 아 섬이 섬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거지 마수다게 아 제주도가 그 해저터널랑 육지형 붙당이네 육지대불민 그건 제주도가 아니라 그건 기죽이 맞아 그저 몇몇 사람 말이고 펴놓고 돈 벌젠 말이야 그저 해저를 막 그 파해 차원에 말이지 제주도를 육지에 붙잡고 그건 자연에도 죄를 짓는 것이고 벌받습니다. 이 제주섬을 지켜온 그 조상들이나 미래의 그 후손들한테도 죄를 짓는 거라고 맞수다 삼촌 시온 너도 말 달고 람수다 야 이 제주도를 그냥 내버려시면 얼마나 좋고 간게 지금 제2공항 갈등도 아직까지 남아있어문에 괴로운 뒤 해저 터널까지 허자 허지 말자 이처럼 허영 제주도를 뒤숭숭하게 만들면야 아이고 정말 안 될 거다 람수다게 걔는 그 여기서 해저 터널은 안 하는 걸로 해. 말이다. 안 하는 걸로. 앞으로 그저 뭐 해저 터널을 뭐 이걸 똘라 가지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 사람들은 이 김명부를 먼저 똘라야 되고
그다음이 말장시 1위를 다 뚫어야 된다. 그래, 그렇지. 어, 이렇게 선언한다 오늘. 옳소. 냉부삼촌 오늘 시원시원하네. 그러면 이번에 그 여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그 이재명 후보 있을게에 그분이 그 관광객들한테 제주도 입도세를 한 만 원씩 걷도록 하게 하는 건 이건 어떤 생각입니까? 아, 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사. 아니 나가 무슨 그것까지 나가 뭐 한마디 해야 되나? 아이고야, 다른 건 잘만 고라서 무사. 한마디 하지 않나 막 졸아 점수가. 야, 이게 요즘 그거 참 그 민감한 상황이니까 나가. 아이고야, 사람들 저게. 맞아, 잘못 누르면 큰일 나. 그럼. 옛날엔 걸르지 않아 그래 다 고란 게 많은. 어떤 나이가 든 생이요. 나이 들어가면 그럼 눈치도 보고 해제라게 나도 왜. 야, 그런 게 아니고 앞으로 말이야 이제 대선 후보도 누구라도 제주도에 관련된 공약을 만약에 내걸었다. 그렇지.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다 하면 우리 말장시들이 끝장 토론을 언제든지 할 자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신청하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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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언제든지 들어오셔. 근데 밥방구리한테 연락 안 올 거야. 괜찮아. 만 원씩 입도세 걷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맹부 삼촌은 어떤 생각 힘수가? 그거는 사실은 그저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제주도 입도세를 환경 개선에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또 제주도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 영했는데 나는 반은 찬성이고 반은 반대라. 아이고, 야 대답도 이제 머리 쓰면 대답 괜찮이? 아이고야. 어중구랑 허게. 삼촌 줄을 잘 탐수다. 딱 중간으로. 야, 이건 뭐 찬성이면 찬성이고 반대면 반대지 반만 찬성은 먹고. 어떤 뭐 반은 야당 쪽으로 지금 찬성하지 너무 반대. 그건 아니고. 아 이게 만약에 다락탁 대불문 이게 또 찬성했다는 말을 나가 막 고르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돼버렸다 그럼 나 그때 나가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맞다야 엄변술이 완전 야. 사실은 근데 말이요 이 제주도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아 입도세를 내는 이걸 세금 형식으로 이걸 내려놓으면 사람들이 반대를 많이 할 거다 이 말이에요. 아 우리나라 땅에 나가 들어가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영을 거 아니야 게. 그래서 나는 이 명칭을 입도세로 하지 말고 그대로 나가 사실은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가 역불로 그 저 제주 발전연구원 옆이 간 살았죠. 맞아 맞아. 옆이 연구원이 아니라고. 걔는 그 사람들 연구할 때 나도 옆에서 연구했어. 무식을 연구해. 그 사람들 연구해요. 아니 나가 연구하고 싶은 거를. 무식을 연구. 난 그 책상에 불 쏴질 때부터 꺼질 때까지 나도 똑같이 연구해. 여기서 옆이 삶아. 무식을 연구해 사람. 그러면 나가 그때 나온 게 이걸 입도세로 하지 말고 환경 보전 부담금이라고 하자. 야 그건 좋다. 그건 나가 좋다. 그 연구를 했다. 야. 그건 좋다. 입에서 나온 거고. 야 그건 좋다. 그건 좋다. 그 연구 잘하신 게. 야 겐디 진짜로. 진짜 환경 부담금을 삼촌이. 환경. 근데 그거는 그럼 입도세 아니, 그러니까 환경 부담금이 아니고 환경 보전 부담금. 환경 보전 부담금. 개민 그거 삼촌 입도세하고 그 다른 건 뭐라 그건. 다른 거지. 미식어가 달라. 난 원래도 이 이재명 후보하고 나하고 이 성격이 좀 달라. 아, 그러면 이제 야, 맹신, 야당 맹신. 쪽으로? 아니 그건 아니고 좀 결이 다르다 이 말. 결이. 그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그 입도세는 환경의 그 개선에 사용하고 일부는 제주도민의 기본소득으로 쓴다는 개념이지. 아 그럼 사람들이 또 결과 아니게. 아 제주도 사는 게 무슨 그 벼슬이냐? 기지. 그렇지. 그냥 이 펜만 들으면 땐 또 머리나 그렇지. 근데 내가 주장하고 있는. 제주 발전 연구원 옆에 살멍 연구원 환경 보전 부담금의 핵심은 이 비용의 전부를 제주도의 환경 개선에만 사용하겠다. 아이고 그만해지면 좋지. 그래서 이건 제주도를 오는 관광객들의 어떤 자발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그거는 좋은 생각이다. 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얘기해. 제주도. 야, 들어보다 맛수다게. 지금 제주도에 쓰레기도 넘쳐나고 그냥 하수도 처리를 못 했신디. 이런 걸 개선하는데 전액을 쓴데는 뭐냐? 그냥 돈 안 될 이유가 어쭈게. 이거 정말 조수다 이거. 저 좋다 좋다. 근데 이출은 입도세나 환경 보전 부담금이니 받아불미 난 조드라지는 게 저 육지 사람들이 비싸된 전보다 제주도에게 안아불카부대니 난 그건 조드라져. 그건 절대 아니다. 뭐 금액에 따라 뭐 부담이 될 수도 있신디 그것 때문에 제주도 갈 사람이 뭐 딴 데 가거나 경험을 안 하고 제주도 올 때
그 다들 공항 이용료 내잖아요. 맞아. 아니, 어. 처음에 네. 우리 막 머리 해놨잖아. 네. 이거 부담 때문에 이거 안 오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맞다. 합리적으로 이걸 책정하고 아, 이 돈이 제주도 환경 개선에 다 쓰인다. 이거를 알면 다들 그냥 예, 먼저 다 낼 거다. 사람들. 야, 그러면 그 환경 보전 부담금은 비행기 값이나 렌트카 값에 거치 녹여불렁 받을 것 꽝. 뭐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나가 사실은 또 그때 연구할 때 또 곧지 연구를 해놨죠. 아, 이거 돈 받을 것만 연구행 될 일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떤 받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방법. 이 저 환경 보존 부담금을 비행기 값이나 렌트 값에 녹여불지 말고 이 돈을 공항이나 부두에서 따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야. 믿기라. 야, 그 어떤? 야, 그런 사람들이 그 귀찮은 그걸 따로 왕 내전 합니까? 개나 이삼촌하게 잘못 연구했수다게. 헤이, 잘 들어보라게. 말을 끝까지 잘 들어보라게. 그 돈을 받으면서 제주도의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 우리 그 관광객들이 오므로 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를 제대로 알리고 거기서 종량제 봉투도 나눠주고 여기에 다망은 해 쓰레기 다망 버리지. 그렇지. 그리고 나중에 써나 반납하게. 저 다회용 컵 있잖아요. 일회용 말고 그런 걸 나눠주면 또 일회용품이 줄어들지 아니에요. 건조수다. 이거를 재미나게. 재미나게. 우리가 재미나게 알리고 교육받고 까까까까 웃으멍 즐겁게 여행하게 되고 환경을 또 보호하고 보존을 하게 만들지. 이게 핵심이다 이게. 건만해져가 너무 좋수다. 이번에 야, 아이디어 신박이다. 제대로 먹혔수다. 제대로 시작을 웃으멍 시작하니까는 관광객들도 짓거지고 올게. 아이고 좋다. 그래서 아까 내가 말한 그 공항이나 부두에 이 환경보전 부담금을 납부하고 하는 이 환경보전 센터를 만드는데 그 위탁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처럼 이 재밌고 위트 있고 제주도를 오늘 많이 달래라. 이런 사람으로 해서 센터장 되겠니? 아이고 그럼 나 붙여줄까? 센터장. 나 붙여줄까? 야, 천서진이 꽝! 야 샷다 마우스! 아. 나가 나호나 그디가랑 자리에 아장 나가 월급 타먹질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 감으로 해서 그 뒤로 졸졸졸졸 고구마 줄기 나오듯이 형찬이가 나 따라와 너나 따라와 하면 나 그디서 너네 혼자리씩 착착착 그러면 삼촌 나 퇴직금 50억 줍세. 아야야야 아, 어디서 말하라. 퇴직금 50억 아니면 지분을 주든가. 너 그 50 숫자를 틀리게 얘기해야 되나. 너 요즘 그 50억이라는 게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49억 아니 30억에 포르쉐 30억에 포르쉐 딱 규정이나 하고 야 삼촌 그럼 난 너네는 먹을까? 너네는 그 퇴직금을 넣으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아 개발 이익을 우리가 투자 범인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법인을 만들 테니까 너네는 거기서 무시고 1호 2호 3호 해가지고 나중에 개발 이익을 아이고 시끄럽네 가게 나가 이걸 그 저 연구원 옆에 설명나가 연구해가지고 오직 공정만 해 우리가 살 길이다 공정하게 나만 잘 살자 그런 것이 아니고.